청와대 예, 하명수 사건. 예, 문재인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입니다. 하명수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늦은 판결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진작에 이게 판결이 빨리 떨어졌더라면 이게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지연된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라는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그 모든 것을 설명을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전모에 대해 답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징역 3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예, 당시 이제 경찰이었다가 역시 사실상 이제 칼잡이 역할을 했죠. 또 이제 3년, 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총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당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고 유일한 피해자였던 김기현, 네, 지금 현재 당대표입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 즉 몸통을 찾아내어 발본 세권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 다들 그냥 사건의 당사자들일 뿐입니다. 송철호든 황운하든 이게 누구한테서부터 왔느냐. 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엮여있는데 그럼 그게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그리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곳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당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이번 판결 관련해 입장 내놓을 계획이 없어 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친구라고 떠들어댔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소속돼 있던 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대요. 지금 현재의 입장은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아니고 입장을 내놓을 계획도 없대요. 그냥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입국 다물고 이게 사건이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밖에 안 돼요. 너무나 비겁하지 않나요? 자, 바로 이런 게 국정농단이에요. 자, 뉴델리 기사입니다. 김건희 몰카 최재형 목사는 누구인가? 수차례 방북을 했고 3대 세습 북한을 옹호한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북한은 정당한 나라라고 떠들어댔고요.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북한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화가 나는데 후계자에 대해서는 인민이 추대하고 수령이 낙점하는 것이다. 3대 세습 문제가 될 게 없다. 북한의 인민들이 추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대요. 지금 수령에 대해서 신격화를 하고 있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고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인권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다 존경하는 통일 아이콘 김일성을 구해준 손정도 목사를 추앙한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예, 2018년 6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MBC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건은 김건희 몰카건이니 영부인 뭐 명품백건이니 이렇게 부를 게 아닙니다. MBC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MBC를 퇴사했다는 그 장인수, 알고 봤더니까 시점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장인수 기자고요. 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나와가지고 300만원 명품 선물 뭐 김영란법 위반인가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장인수 전 MBC 기자, 물론 지금은 전 MBC 기자가 맞긴 맞습니다. 네, 퇴사 처리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27일에 이제 이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 서울의 소리에. 근데 27일 오후 6시 14분쯤에 MBC 인사팀이 사내 게시판에 올립니다. 장 전 기자의 의원 퇴직 발령 공고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사의를 표명해가지고 퇴직됩니다 라고 이제 발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부랴부랴 야 이제 시작한대, 야 꼬리 잘라야 돼, 빨리 저 사람 의원 퇴직 그 발령 빨리 처리해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MBC 보도국이 장인수 전 기자의 함정 취재 사실은 물론 장인수 전 기자가 전하는 유튜브 방송 날짜가 27일이라는 것을 알고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이날 퇴직 발령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고 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의혹 아닌가요, 이거는? 자, 예, 인사 발령을 공고했는데 발령 일자는 더 웃겨요, 여러분. 발령 일자가 27일이 아닙니다. 소급 적용을 했어요. 11월 2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떠난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소급 적용을 합니다. 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거죠. 일반적이진 않죠.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 퇴직 발령을 27일에 게시를 하면서 발령 일자를 21일자로, 그러니까 굉장히 묘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전직 기자로 만들어서 MBC와의 연관고리를 조금이라도 끊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자, 임원 같은 경우는 사표를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원은
회사의 사표 수리 절차가 필요하죠. 지난 21일 팀장에게 장인수 전 기자가 메일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MBC 보도국이 인사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27일까지 그 안에서 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사의 표명만 한 거지 사표 수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7일에 방송이 그날이면은 그 전에 모든 이 방송 세팅을 하고 몰카를 넘겨받고 이 모든 게 MBC 기자의 신분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MBC의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게 MBC와의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자, 퇴직 발령일인 21일에 북한 석 달 만에 재발사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버젓이 했어요. 본인이 기자로서 MBC 기자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퇴직 발령일이 21일이라 하는데 리포트를 했다는 건 이때도 기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MBC 보도국 외교안보팀 소속이던 지난 8월에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해 왔다 하거든요. 뭐 사직하겠다 이제 메일은 발송했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11월 22일에 프리랜서 기자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대통령실의 보도 내용 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문제입니다. 퇴직 처리가 안 됐는데 자기가 프리랜서 기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하게 되는 것이죠. MBC 기자라고 해야죠. MBC 보도국도 여기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었고 이 공동 책임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황급하게 꼬리 자르기 편법 인사 발령 그 소급 적용이라는 그 진짜 꼬리 자르기 편법 이 희대의 꼼수 진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진짜 비겁합니다. 정말 장인수 기자 이런 얘기했죠. 함정 취재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용인된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도 그런 적이 있죠. 서울의 소리에서 똑같은 때였어요. 그 촬영기사가 무단으로 이제 녹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전화 녹취록 틀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부부의 생활공간과 함께 법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과 김 여사의 모습을 함정 취재 목적으로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끼리 아니면 언론에서 아니면 정당에서 이거 정치적으로 다투고 있어요. 범죄 사실이잖아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죠.